헤로인이라는 약물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극도의 행복감과 희열인데요. 헤로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뇌는 헤로인을 엔돌핀으로 착각하게 되고 결국 신경세포 사이에서 엔돌핀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헤로인이 고스란히 차지하게 됩니다. 헤로인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우리 뇌는 엔돌핀의 과다로 인식하고 엔돌핀의 분비를 점점 더 줄여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뇌는 헤로인으로 포화 상태가 되고 헤로인에 대한 내성이 생긴 우리 몸은 꾸준히 효과를 보기 위해 약물의 양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있는 약물이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양에 대한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헤로인은 사실 뇌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약물로 분류되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중독성과 더불어 끔찍한 금단현상 때문입니다. 헤로인의 주입으로 엔돌핀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된 상태에서 헤로인의 주입을 중단하면 아무런 물리적 자극이 없는데도 온몸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뇌는 아, 신체가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인지는 하지만 고통을 상쇄시켜줄 엔돌핀의 분비가 헤로인으로 인해서 원래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 아무 자극이 없는 상태인데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헤로인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